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원영입니다. 오늘은 24호부터 태닝 피부까지 쓸 수 있는 올 로드샵 어두운 쿠션 4가지 추천템 영상을 들고 왔고요. 촉촉한 쿠션부터 세미매트, 매트한 쿠션, 이렇게 촉촉한 순서부터 매트한 순서로 쿠션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 썩은 부분이 많은 이 왼쪽을 커버를 하고 남은 오른쪽은 생얼로 보여드려서 반반 피부 표현을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보여드릴 4가지 쿠션들 중에서 3가지는 단독 리뷰를 했던 제품이에요. 위에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조금 더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다 보시고 끝까지 다 봐주셔야 돼요. 다 보시고 위에 카드 눌러주셔가지고 자세한 리뷰 보시면 좋겠고요. 어두운 쿠션 촉촉이 버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카 소프트 라이팅 커버 쿠션. 저는 가장 어두운 베이지 컬러를 들고 왔고요. 오늘 보여드릴 쿠션 중에서 거의 제일 어두운 쿠션이지 않을까 하는 쿠션이고요. 라카 쿠션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쿠션의 느낌은 아니고요. 살짝 쉬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어있어서 굉장히 몰캉몰캉하기 때문에 양 조절 필수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한번 찍은 양은 요 정도고요. 진짜 진짜 어두운 쿠션이에요. 지금 딱 한 번 터치했는데 완전 진짜 이건 태닝하신 분들 바르셔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쿠션이고요.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촉촉한데 땀과 유분에 강하기 때문에 여름에 쓰셔도 정말 물이 없는. 미쳤죠? 완전 어둡죠? 짜자잔! 완전 어두워졌죠, 여러분들? 수영 커버는 이 정도가 됩니다. 25호 분들은 아니고 27호에서 진짜 30호까지 사용하시는 매 여름마다 태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쿠션이에요. 솔직히 로드샵에서 이 정도의 컬러감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라카가 확실히 젠더리스를 추구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컬러감이 굉장히 차분하고 이 컬러가 제일 어두운 베이지 컬러입니다. 전체적으로 피부를 매끈하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의 쿠션이라서 진짜 어두운 피부를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예쁜 태닝 쿠션이에요. 대부분의 어두운 쿠션들은 붉은기가 조금 강한 쿠션들이 많은데 이 라카 제품은 붉은기보다는 진짜 노란, 진짜 약간 진짜 쉐딩용으로 써도 적합할 정도의 컬러라서 붉은기가 없다는 게 정말 좋았던 그런 어두운 쿠션이에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세미매트한 쿠션인데요. 제 영상에서 아마 처음 등장시키는 그런 쿠션이에요. 이글립스 블러 피니싱 쿠션 25 샌드 베이지 컬러고요. 이 제품은 저의 구독자님께서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제품력도 괜찮아서 들고 왔습니다. 이 이글립스 제품은 아마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또 이글립스 요 쿠션 퍼프가 아주 쫀쫀하게 아주 피부에 밀착이 확 일반 쿠션 들과 동일하게 스펀지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제품도 한 어두움 하거든요. 이 쿠션도 제 원래 피부보다는 좀 어두운 편이긴 해요. 이 쿠션이야말로 딱 25호의 정석 컬러거든요. 이 이글립스 쿠션은 퍼프랑 이 쿠션의 조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를 때는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는 살짝 용광이 도는 세미매트로 바뀌거든요. 끈적임도 전혀 없는 쿠션이고 커버력도 굉장히 좋은 쿠션이에요. 이 제품도 붉은기 없는 탁한 옐로우 컬러라서 붉은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수영 커버는 이 정도가 됩니다. 피팅감이 너무 좋아서 바르자마자 확 픽싱되는 감이 있어서 진짜 한여름에도 파우더 처리 없이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세미매트한 제형이에요. 자, 다음 세미매트 쿠션 추천템은요? 작년 여름에도 제가 올렸던 여름 추천 쿠션으로 올렸던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 인생 쿠션, 마이 라이프 쿠션이라서 데리고 왔습니다. 에스쁘아 테이핑 커버 쿠션 딥. 가장 어두운 딥 컬러고요. 이 제품은 지금 제가 4통째 사용하고 있어요. 이 페이스 맛집 진홍행이 4통을 사용했다는 거는 그냥 믿고 써라. 제 지인분들도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다는 그런 요청, 컬링이 막 와요. 그냥 말해 뭐해 쿠션이지만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돼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보시고 구매하세요. 에스쁘아 테이핑 커버 쿠션도 일반적인 쿠션에 들어있고요. 제일 큰 장점은 정말 얇아요. 모든 쿠션이 이렇게 슬림하게 나와가지고 한 손에 착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 들고요. 이 쿠션도 진짜 거의 라카급이에요. 처음으로 보여드린 라카 정도의 컬러인데
미쳤죠? 벌써부터 피부 매끈해진 거 보이세요? 커버력 디디죠? 미쳤죠? 요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쿠션이에요. 이렇게 모른다 하시면 좀 섭하죠. 에스쁘아 측에서도 열심히 잘 만들어서 너무 좋은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라카랑 얘랑 무슨 차이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손목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라카 쿠션이고요. 이쪽이 에스쁘아 쿠션이에요. 거의 동급으로 비슷한데 라카 쿠션이 더 옐로우 빛이고요. 요 에스쁘아 쿠션이 조금 더 핑키시한 느낌이 들어요. 요 제품이 조금 더 핑키시한 느낌이 들어서 라카보다는 화사하게 느껴질 거예요. 진짜 요 제품을 많이 많이 사용을 했고요. 라카보다 조금 더 얇게 올라가는데 커버력은 진짜 최상이에요. 수영 커버는 요 정도가 됐고요. 진짜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올라가는데 세미매트한 제품이라서 사용하시면 그냥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쿠션이에요. 진짜 나 이거 진짜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좋은 쿠션입니다. 제가 진짜 땀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여름에 샤워하고 나면 막 땀 주르륵 흘리는 사람인데 이 제품은 파우더 처리 안 해도 땀이랑 요철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카드 걸어 놓을 테니까 지속력 깜놀하실걸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건성분들에게는 솔직히 비추야. 세미매트한 제품이라서 복합성 지성분들은 이 쿠션 사용해보시면 헤어날 수 없어요. 에스쁘아 이 테이핑 쿠션의 가장 큰 장점은 컬러가 거의 1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가지인가? 컬러감도 너무 많아서 내 피부에 딱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어두운 딥 컬러인데 이 제품은 27호? 28호? 정도 분들이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카보다는 핑키시한 느낌이 들지만 붉은기가 아니라 핑키시한 느낌이라서 붉은기는 전혀 없고요. 아무튼 이 에스쁘아 이 쿠션은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다른 뭐 세 가지 쿠션들도 좋지만 저는 요거는 진짜 내 마음속에 영원한 일이야. 난 뭐지? 못 잃어. 내 라이프 쿠션. 인생 쿠션입니다. 마지막 매트 쿠션은요. 똑같이 에스쁘아.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실크 쿠션이고요. 텐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실크 쿠션도 똑같이 스펀지에 들어있는 쿠션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데일리로 정말 정말 잘 쓰는 제품인데 오늘 보여드리는 네 가지 쿠션들 중에서 제일 밝은 쿠션이고요. 에스쁘아는 이 퍼프 너무 좋은 거 아시죠? 이 쿠션은 진짜 양 조절 필수예요. 이 쿠션은 쿨링감 아주 살짝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차분한 24호에서 화사한 25호 분들이 쓸 수 있는 데일리 쿠션이고요. 일단은 컬러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막 엄청 다크한 컬러는 아닌데 딱 25호 분들이 화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쿠션이라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뭐 커버력은 말해 뭐했고요. 25호로 나온 쿠션인데 제가 쓰면 딱 예쁘게 화사한 정도라서 이거를 저는 데일리템으로 가장 많이 쓰고요. 수영 커버는 이 정도가 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양 조절이 정말 필수인 게 제가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껍게 발랐는데 마무리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아 진짜 에스쁘아 믿고 쓰는 거 아니었어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악담을 퍼부었는데 웬걸 내가 잘못했던 거였어. 아 그래도 돈 주고 샀는데 한번 다시 발라볼까? 하고 양 조절을 정말 잘해서 차곡차곡 레이어링해서 발랐는데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테이핑 커버 쿠션만큼의 인생 쿠션은 아니지만 요 비실크 쿠션은 또 비실크 쿠션만의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둘 다 좋아요. 솔직히 둘 다 내 품에 안고 싶지만 요거는 못 이긴다. 밀착력, 지속력, 컬러감, 커버력 다 좋기 때문에 매트한 쿠션으로는 어두운 쿠션 요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쿠션을 얼굴에 올려놨는데요. 리뷰한 순서가 아니라 밝은 순서부터 어두워지는 순서로 했어요. 에스쁘아 비실크, 이글립스, 에스쁘아 테이핑, 라카 이렇게 네 가지. 오늘 이렇게 24호부터 태닝 피부까지 쓸 수 있는 어두운 쿠션 네 가지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올 로드샵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운 매장 방문하셔가지고 테스트해보시고 알맞게 쿠션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